네, 감사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2차 전지는 기존의 1차 전지와는 달리 전기적 역전, 프랑스의 물리학자 가스톤 플레테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며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선박, 중장기와 같이 혹한 환경에서도 사용되며 높은 출력과 안정성 이한 기술 혁신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2차 전지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충전이 잘 안 되는 성능 문제와 잦은 화재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예, 오늘 우리 여주시에 2차 배터리를 혁신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린워치사가 공장을 새롭게 짓는 투자 협약식을 함께 했습니다. 세 가지 3중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그린워치는 혁신기업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에 아주 뜻을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에서 비교적 낙후된 동부, 여주시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동부와 북부를 포함하는 이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임기 중에 100조 원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여주는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규제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특히 SK 관련해서 상생 방안 협력하실 때 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주 시민들은 엄청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SK 관련해서도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6만 평방미터 미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린워지에 있는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12개 정도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려고 용역 중입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인허가 처리가 됐으면 하고. 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그린워지는 약 29억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지금 현재 4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LTO라는 물질을 사용한 배터리를 제작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LTO 배터리 셀을 사용해서 다양한 배터리 팩을 양산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적용되는 산업은 대부분이 철도 아니면 중장비, 아직까지도 벙커유나 디젤을 쓰고 있는 전동화가 미흡한 산업에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충주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 충주 공장은 이제 향후 1년 정도 뒤에 여주로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드는 2차 전지는 특수 목적에 적합한 배터리입니다. 출력이 높고 혹한 환경에서 작동을 하고 수명이 일반 전지 대비 7배 정도가 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동화가 미흡한 산업군인 대형 선박, 그 다음에 철도, ESS 등에 적합한 배터리로서 LTO 전지는 뭐 가장 최근에 발명된 리튬 계열로서 미래의 예측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LTO 전지만으로도 약 150조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폭발 및 발화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저온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영하 30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선박, 중장비, 그런 그 오래 써야 되고 신뢰성이 많이 요구되는 장비, 그런 쪽으로 저희는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